제주 바다 하면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 군락의 비경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제주 바다의 산호가 기생생물에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해양생물의 복으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과 범섬 앞바다. 뛰어난 수중경관의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의 바닷속 모습은 어떨까? 수심 20m 아래 울긋불긋 꽃이 핀 듯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자 하얀 말미잘이 달라붙은 산호가 색을 잃은 채 서서히 죽어갑니다. 산호 생존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빗단풍 돌산호 등 열대성 돌산호류도 점차 연산호 서식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낚싯줄에 휘감겨 옴짝달싹 못하는 연산호도 눈에 띕니다. 기후 위기의 현장이죠. 돌산호들이 걱정이 돼서 제주바다에 월배 살고 있던 연산호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현상이 해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산호 탐사대가 1년 동안 확인한 이 일대 산호 생존 위협 사례는 129건. 말미잘 등 기생생물이 산호를 덮어 고사시키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 열대성 돌산호류 확산과 백화 현상도 3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위협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록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호 탐사대는 기후변화 등으로 제주 바닷속 산호가 위협받고 있다며 위협 요인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